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에 관한 처벌, 차별을 처벌한다. 이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주제가 되는 동성애에 관한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교계가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다른 이유로 재계도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교계와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더니 애초에 원래는 들어있었던 성적 지향이라는 이 차별을 비롯해서 7개의 차별 사유를 법 조문에서 삭제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 시도에서는 이 동성애 조항은 빠졌던 거죠. 동성애 조항은 빠져서 국회로 이것은 제출이 정식으로 됐고 그리고 계속 국회에서 심사 과정을 갖도록 수많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국 통과되지 않고 임기가 끝나서 폐기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그 17대 국회에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0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법안도 마찬가지로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기독교 의원들을 비롯한 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18대에도 법무부에서 똑같은 일을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예 특위를 만듭니다. 법무부에서. 어떤 특위를 만들었느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예 법무부에서 이것을 거의 1년 가까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각종 조문들도 다 새로 손을 보고 상당히 강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때는 이제 시점이 언제냐면 2007년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교계가 대통령께 수많은 건의와 강력한 반대를 하고 결국 이 법은 국회로 넘어오지는 못하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국회 정부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분이 국회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권영길 의원을 대표로 하는 10명의 의원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제출해놓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대도 그래서 결국은 이 법들이 통과되지는 않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19대, 며칠 전에 문을 받은 19대는 좀 다릅니다. 아예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강력한 유엔의 권고를 받습니다. 유엔은 인권위원회라는 것을 열고 인권대사들의 결의안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주문합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고요. 수차례입니다. 유엔이 그런 권고를 한 거는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수없이 계속 물밑으로 권고하고 압박을 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건을 보내고 공식 권고를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이 이 기간에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사무총장이 제일 적극적으로 이 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2011년, 12년, 13년 수없이 이 법을 이 법의 통과를 대한민국 정부에 압박하기 위해서 유엔의 인권이사회, 근데 인권이사회가 회원국 195개국이 다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보다 인권이 더 낫다고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뭐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의 7개 국가만을 선정해서 그 7개 국가의 인권대사들로 위원회를 열고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결의안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안을 받아들여서 현 정부가 출범한 것이 2013년 2월 25일입니다. 2013년 2월 25일 날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출범하기 직전에 있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유엔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 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쳐서 공약에 있지도 않던 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이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시킵니다. 법무장관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대통령께 건의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판단에 이 법무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법무장관에게 굉장히 많은 압력을 행사했지만 이분은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본인에게 이 법을 통과시키라는 미션을 수행하라고 준 것이라 본인은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계속하셨고 결국 기독의원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조를 짜서 다른 곳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서 뭐 제가 밝히긴 좀 어렵지만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법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로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국회로 넘어오는 법무부의 법안 제출이 막히게 되니까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6명의 의원들이 각기 나누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들을 의원들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의원들은 모여서 이 66명을 누가 누구를 막할 것인가 일일이 조를 짜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게 왜 대한민국을 정말 무너뜨리는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설득했더니 결국 그 중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설득에 공감이 돼서 본인의 법안 제출을 철회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법은 66명이 이제 발의했지만 거의 지금 어떤 사람, 김한길 의원 건은 51명이 서명을 했고 최원식 의원 건은 12명이 서명을 했고 김재현 의원 건은 10명이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51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이게 철회가 되려면 서명한 51명이 모두 전원 철회 서명을 해야 철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김한길 의원 건, 최원식 의원 건은 다 철회가 됐는데 김재현 의원이 끝까지 철회를 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김재현 의원 대표 발의하는 철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김재현 의원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거의 대표 인물로 되어 있는 이석기 김재현 할 때 그 김재현 의원입니다. 결국 이분이 끝까지 거부를 하셔서 이 법이 철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세월이 가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이 내려졌고 결국 이분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대 있었던 그 법무부 차원에서의 입법 시도 국회 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나누어서 했던 입법 시도는 엊그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하나도 통과되지 않고 모두 무산되었습니다.